일시적인 AF 영역을 전환할 수 있는 인터럽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조작에서 사용자 정의 제어 설정을 통해 AF 영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버튼들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심도 미리보기 버튼에 싱글 AF 포인트를 적용하고 펑션 1의 다이내믹 영역, 펑션 2의 AF 영역, 그룹 영역을 설정하고 AF ON 버튼에 자동 AF 영역을 설정을 미리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촬영에서 AF 영역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서 AF 영역을 변경해야 됐던 기존 상태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보신 전환되는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미리 지정해 놓은 버튼 값들에 따라서 바로 6가지 영역 중 하나를 할당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다이나믹 지금 25포인트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전환하고 놓으면은 기존에 설정했던 지금 현재 상태는 3D 트래킹입니다. 3D 트래킹이 6가지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3D 트래킹이 상당히 유용했기 때문에 3D 트래킹으로 설정을 해놓고 버튼을 누르면서 바로 다이나믹 오토 설정 3D 트래킹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인 스포츠 상황에서도 전문 촬영에서 빠르게 AF 영역을 뭐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체 추적 상황에서 강력한 AF 영역을 더욱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